600mm 초대형 방사 포병 구분대들이 위력 시위 사격을 진행한 데 대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력 시위 사격을 직접 지도하셨습니다. 우리 국가의 당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라는 섣부른 대응판을 벌여놓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국권 침해 도발 행위를 감행한 대한민국 깡패 정권과 괴뢰 군대를 정토준하여 강력하고도 압도적인 전쟁 수단으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적들이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력 사용을 기도할 때에는 언제든 자비권을 발동하여 선제 공격도 불사할 우리의 대응 의지를 명백히 보여주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위력 시위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직접 위력 시위 사격 조직을 명령하시고 현지에서 지도하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 주권과 영토 완종 수호를 위한 군사적 보복력을 가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헌법이 승인한 공화국 무장력의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데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해 들려는 적들의 정치 군사적 준동이 발악적으로 감행되고 있는 정세하에서 진행되는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은 우리의 적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화력 구분대의 일제 사격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의 구성 계통인 통합화력 지휘 체계를 가동시켜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서부 국경에 중요 화력 습격 임무를 맡고 있는 포병연합부대 관하 제331 붉은기 포병연대 제3대대가 참가했습니다. 제3대대 화력 습격 중대들의 화력 임무에 대한 당중앙군사위원회 비밀 암호 지령문이 전송되고 통합 화력 지휘 체계에 의한 대대 일제 사격이 진행됐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감시소에서 사격 명령을 주시자 미사일 총국장 장창하 대장이 화력 습격 지휘를 했습니다. 터지는 속에 괴력을 자랑하며 선열의 불줄기들이 조국의 푸른 하늘에 우리의 주권 사수 의지, 대적 대응 의지를 또렷이 새겼습니다. 지키면 죽어.
간결한 대적의식과 투철한 부족관을 만장약한 1단계 포병들은 사거리 365km의 선목표를 명중타격하고 부과된 위력시비 사격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가공할 위력을 자랑하는 세계 최강의 우리식 전쟁 공격 수단들이 신속하고 철저한 반격 태세를 유지하고 엄격히 준비되어 있는 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의 중대한 사명을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 정확히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전쟁 수단들과 선제 공격 역량들은 더더욱 고도화된 능력으로 림전 태세를 유지하며 전쟁 억제, 주권 사수의 중대한 사명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